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호흡 붙인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호흡 붙였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논산에 가면 탑정교수지에 네이크빌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 사장님인데 이거 오늘 기부하시겠습니다. 합방 부탁드립니다. 자, 홍문표 화이팅! 자,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는 관계로 제가 선창하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시작. 공해물과 황원석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원석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한테는 장황한 대둔산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홍문표라는 엄청난 분을 만나서 이분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하고 술을 끊은 지가 8년이 됐습니다. 한 방울도 단 한 번도 술잔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셔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검의 소박, 솔선수범,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진인, 단 하루도 놀림없이 국정수행과 대민적초, 국국봉사 시행, 그의 가치로 저산 금남정맥의 소금강산 대순산만 같아 사람을 늘 사랑하시고 조국도 태극기와 목구마를 심장에 품고 신선의 도를 같이 하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네 차례 자랑스러운 최우수 국회의원, 예산연 결산위원장, 교육위원장을 지내시면서 인삼골 미래까지 공행하여 주시는 의인은 임진왜란 중 최고의 승전지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황진 장군님이 계시고 조원 권율 영규 대사님과 함께 대승을 이루신 이곳 이치 승전 백보째에서
우리는 홍문표와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뿌리기 위하여 대둔산 기슭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렁찬 함성으로 대한민국 최고 국회의원 농어민 대통령 홍문표를 목이 터져라 외쳐봅니다. 홍문표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이신 음식을 드시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우렁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주소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서 오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이호호입니다. 예. 여기 오신 분을 한 분도 안 빠뜨리기 위해서 제가 좀 호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오선희 충남 회장님. 네? 충남 비례 김지현 회장님. 김태훈 대표님. 조병록 부위원장님. 이상진 회장님. 천안시 전 의원이신 서경원 의원님. 김정하 우리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윤만수 회장님. 신기민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이춘수 회장님. 양순국 장군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장군님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나이가 제일 어린 분들하고 연설하면서도 늘 말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최재구 예산부지 당선자가 오셨습니다. 화면에 최우상 논산경산 대동 지방위원장이겠습니다. 시동시장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가 2등 하신 우리 송선재 후보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을 열심히 꼽고 계시는 사선 의원님, 대전시 동구 사선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쪽으로 간 김에 우리 수진한 손님 일어나시죠. 수진한 손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천안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천안의 모든 그 여성분 중에서 다르게 살기 천안 우리 충남 그런 해상을 했던 손영 회장이 오셨습니다. 원투하면 원투, 씨름하면 씨름, 충남 회장님. 반갑습니다. 홍덕수 회장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단상도 나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홍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수육도 특수한 공법으로 만들어서 수육을 이렇게 만들어준 장보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천안시 의원 당선자 강성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안중심포럼 지회장 황치복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에서 홍완도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김영길 회장님과 박수하시오. 우리 인수위원회 출신들 중에 충남 도지사 출신 중에 이명성 회장하고 이명성 회장님 봤을까? 서천농 농원 이병명 대표님 오셨습니다. 금산 엔지니어링 김도현 대표님. 박종성 전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주호준 교수님,
반갑습니다. 대룡시 자유총연맹 서인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바로 앞에 오세혁 우리 형이 있는데 안 불러준다고 서운하신 것 같아요. 오세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최강무 대륙 청년회장 오셨습니다. 농협조합장님이 금산농협조합장님이 오셨는데 또 밖에서 있어서 그냥 박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박상진 조합장. 대룡 새마을 연합회장 이상준님 오셨습니다. 합정호, 합정호의 레이크일 김홍태 사장님 오셨습니다. 김홍태 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케이크 음식을 하시게끔 부모님 방문에 감사드린다고 케이크를 메이플 저기 사장이신 김원태 회장님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전 관광공사 이사회장 김동태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전시의 당선자 황경화 의원은 저 밑에서 의원님 뵙고 장애인인 관계로 2층을 못 올라와서 서운하지만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주세요. 대전투데이 김성부 대표님 오셨습니다. 우리 금산에 유명하신 노래하는 해운수님 계시거든요. 안에 계신가? 그리고 그 아들은 현재 그 국회의장 비서를 하고 있는 최민규 분이 왔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투 세계 권투 챔피언 이영희님 오셨습니다. 밖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대전 상무회 정웅준 회장님과 일행이 오셨습니다. 이금용 금산 전업장님은 왔다 가셨는데 자 봤죠? 예. 이종희 고모님은 홍문표 의원님을 평생 다니시면서 저희가 홍문표 의원님을 당대표로 꼭 만들어야겠다는 그 일선에서 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종 회장님 모셨습니다. 전라북도 청년회장 이계원님 오셨습니다. 이계원님 같이 오신 분들이면 전 사무총장 김연아님 오셨습니다. 우리 금산에 평생 동지 중에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만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사회자들 제가 파티 질문을 했어요. 최태호 우리 교수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사모님이랑 늘 우리 교수님 프로그램에 명 사회자로 진행을 해줘서 늘 고맙고 그럼 다음에는 교육과 꼭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김인경 중심 프로그램 여성회장 되셨습니다. 세종 명학지구 시행사 대표 임창균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는 부산에서 고강포도 대표와 이상길 성균관대 교수님이 저 밖에 앉아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산 군의 김규윤 송영천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여기 여기 중간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 본인이 자기 소개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유철기의 여성대장이고요. 본업은 가수 전환입니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전화를 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80만 평의 사령관 유승열 대표님 어디 가셨죠? 회장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안락하게 계신 곳이 우리 유승열 대표님의 덕입니다. 이 자리를 잘 눌러주고 계시는 우리 유승열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산 이편한 세상 시행자 양동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중앙신문 강성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불교 스님 전국연합회장 전영선 산림청 박사님 두고 오셨습니다. 제 친구 전현선, 전현석, 전 금산군의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민, 주양교회 목사님과 이름이 오셨습니다. 전 국회 경비대장 김수근 대장님 오셨습니다. 금산 JCI 유규상과 같이 일행들 오셨습니다. 저 방해를 좀 하셨습니다. 금산 문화재지킴이 김인숙 선생님, 백세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렌지 화장품 임성철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금산 산양삼 박충량 대표와 중국에서 온 조선족 딜라미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의원님을 평생 바라기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평생 정신으로 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김금산, 송명식, 강정호, 임상택, 박기호, 이만순, 사도환, 오다런, 전영주 지회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임상배농 오장석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마지막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백꽃의 우리 전 대표님 여기 지금 이 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산군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그리고 나머지 도의원 2명, 군의원 전부 이렇게를 당선시킨 그 팀들이 군산에 와 있습니다. 네, 군수 인수위원회에서 시간을 빼서 지금 인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온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운명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용철 연락수장님, 신윤교 회장님, 김영동 회장님, 김수동 회장님, 김현돈 회장님, 박현상 회장님, 박광설 본부장님, 김창규 본부장님, 이금영 국장님, 김정재 회장님, 정기순 회장님, 정수진 회장님, 김도현 회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서 없이 이렇게 소개됐는데, 서울에서 안 되겠다. 왜 나를 소개하느냐 하고, 뺏으실 분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한 분만 하계 수면대회를 이렇게 대순산 자락에서 이렇게 같이 함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또 이 금산에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직접 또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담소를 나누고 또 함께함에 더욱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황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이 우리 우병 1500명이 이 자리에서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뚫렸으면 호남의 복창지대를 아주 박살을 냈을 건데 여기 있는 이 지대척지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엄청난 승전지입니다. 여러분은 엄청 행복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곳을 80만 평 이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유승렬 대표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13대째 살아온 사람입니다. 전국에서 의원님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방금 저 황은선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사법연수원생들, 국사생들 전역지 기념을 기념 설명을 한 26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이게 좀 더 꼭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알아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인디언한 때 부산을 상륙한 2개 군단의 외병이 있었습니다. 일개 분단은 수도권 공략을 목적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일개 분단은 장기전에 대비해서 호남 복창지대에 공군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일로 오고 있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의병 승계장이신 조중봉 선생 그 다음에 여기 귀가 크게 있는 황진장군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결과적으로 도원수 국방부 장관까지 계신 권율 장군이 여기서 외병을 막자고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작전을 했는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5명이 잘 안 됐어요. 5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저 권율 장군이 이끄는 의병이 하루 늦게 도착해서 이게 그 13,000명의 정형화된 외병을 1,700명의 의병만 가지고 어떻게 묻히느냐라고 고민하게 끝에 그 권율 장군이 여기 우리 휴양님 여기에서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이게 하늘이 내린 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협곡이 남쪽에서 공격을 제일 좋은 장소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야간에 특공대를 보내서 7명 중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피곤한 외병들이 야영을 치르는 내과 옆에서 밤새 돌을 흘렸답니다. 그때야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설치가 있고 그러니까 병력이 많은 줄 알았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피곤한 데다가 잠도 못 자고 그 외병을 일로 유인한 겁니다. 일로 유인해가지고 그 전사에 보면 권율 장군이 이 지형을 뭐라고 했냐 건화 지병형이다. 몸이 가득 채운 병을 거꾸로 숨을 치는 형이다. 아니면 주관 지세형이다. 각한 기와골에 물을 내려 숨을 치는 아주 협곡이 좋은 장소다. 이렇게 여기다 지형 설명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00명의 의병들한테 여기서 목숨을 다 잃더라도 여기서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외병들이 몰려오는 걸 겁을 먹고
어느 지휘관, 이런 말로는 한 중대장 팀이었지. 중대장이 병영 몇개를 데리고 도망갔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을 데리고 와서 만 의병들 앞에서 목을 쳤답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저렇게 치사하게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양쪽에 외병을, 우리 안으로 1,700명을 내보시겠다니까. 그러고 외병을 안으로 유인해가지고 양쪽에서 활과 돌로 협공을 해서 무장한 13,000명을 거의 몰살을 시키신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유명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뜻을 전해들은 선조 다해왕은 이미 수도권을 포기하고 강화도로 내려가시는데 최초의 전승기를 전승 소식을 듣고 권율 장군 이때 당시는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이었습니다. 광주 목사였습니다. 영의정의 아들로서 광주 목사였었는데 권율 장군이 그 저 선조대왕이 권율 장군이 최초의 육전 외병을 붙이는 전승 소식을 듣고 권율 장군을 말하자면 지금으로는 풀스타로 임명을 했습니다. 충청도 미수중 사령관 이런 식으로 임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관이 무관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서 계속 의병을 모아가지고 남한산성, 행주산성을 대첩으로 이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3대 대첩의 전공을 인정받아서 선조대왕한테 도원수, 국방부 장관까지 직위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가 이제 임명을 하면 제일 큰 공을 날린 세운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해군 제도 정도로서 머물 거고 여기는 정말 고병으로서 제일 전투에 승리를 많이 거둬갖고 도원수 국방부 장관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적은 권율 장군이 정말 몇십 배 더 전공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첫 전승기가 우리 휴장님 대군입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에 지고 일본 통치하에 들어섰을 때에 외병이 처음 피를 보는 재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휴양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를 폐쇄시켜버리고 엉뚱한 산허리를 잘라갖고 만든 게 이게 현국도입니다. 현국도.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원석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이 정말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갑자기 모은 의병 1,700명이 정의화된 외병 13,000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맞은편 골짜기는 지금도 지진터라고 합니다. 왜 지진터라고 하냐? 밤에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외병을 불로 지져 죽였다고 해서 지진터입니다. 지진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가끔 그 유골 같은 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리는 말은 여기서 외병이 죽은 핏물이 열흘 동안 내려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우리끼리는 재미있게 말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별로 듣기를 안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 피를 볼지에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저희가 큰 기중을 차지하고 제가 올라오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3만 평을 보상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권율 장군 이치 대첩 전승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아마 역사 문화의 탐방이라는 생각에서도 한번 둘러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좋은 자리가 된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살아오면서 제가 매우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